시편 30편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와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너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여 내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을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일이 있으리요 신도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쳐주셨나이다. 이는 점점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을 우리가 높여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신다면 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내 원수요.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만약에 누가 대적하면 그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서로를 미워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늘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대적하시고 그들의 원수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혹 힐난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누가 나를 아무리 힐난하고 대적해도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원수에게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다시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자, 악한 이 세대에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로 이 죄인의 그 속성을 따라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이 죄인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는 자가 되죠. 그러한 자는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수에게서 사망 권세에서부터 세상의 그 불의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높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에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느끼십니까? 매일 구원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매일 높이는 자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편 30편은 앞에 다윗이 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나누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두 번째로 그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게, 내가 넘어졌으면 원수가 기뻐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니. 아멘. 아멘.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내가 주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코 원수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매 순간 이길 때 그것이 무엇을 내게 힘을 주냐면 내가 절대로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되 마귀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게 제 마음에, 내 심령에 나를 붙잡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는 것, 또는 근심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항상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서부터 이기는 것. 그래서 몸이 아파도,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도 저는 교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갔어요. 그럼 예배드리고 나면 깨끗이 나는 거예요. 아팠던 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질병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나는 마귀야, 나는 너한테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어. 나는 예수님만 기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은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떠나가져왔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승리해 보세요. 오늘 이 시편 30편을 쓴 기자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도 같은 얘기죠. 나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 어두움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며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결단코 나를 이길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치료자시고 주님의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그를 부르짖을 때에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 여기서 고쳤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모두를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어떤 육체의 문제로만 오지 않음을,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병이 옵니다. 또한 내가 온전히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의 근원이 영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슨 말을 들을 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들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마귀가 그것을 상처를 받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받은 인격적인 상처가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상처를 받아요. 아기는 상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아기도 상처를 받아요.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잘못 생긴 아이잖아요. 왜냐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이제 부모가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그 아이를 기뻐하지 않냐고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 아이를 낳았다. 또는 부부가 다툼을 하면서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그걸 지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아이가 지워지질 않아서 그대로 낳았다.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의 상처는 자라면서 더 커져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그 거절감의 상처는 악한 영이 타고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거절감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거절감의 상처를 또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상처를 낳아서 이 사람은 굉장한 그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 또는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거절하는 상처도 있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져서 그것들이 어떤 걸 또 만들기도 하냐면 완벽주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로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깐깐하고 완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거절감이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자기를 더 온전히 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식도 엄청 강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잘한다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완벽주의가 생겨요. 비교식도 심한. 그래서 어떤 것도 생기냐면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생겨요. 내 안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거나 입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뭔가 예쁘게 꾸미기를 원하는 사람, 남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치중되어져 있는 사람, 외적인 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낮은 자존감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후천적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아의 의식 이런 거에 이미
맞은 거. 이게 또한 뭐예요? 병이죠, 병.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육체의 질병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자라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수치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감정은 결국은 육체의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내가 육체를 잘못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영적으로 혼적인 부분에서부터 파생된 것인가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어떤 여자아이가 그 강간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거울을 볼 때마다 아주 자기를 그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자기를 너무나 저주했을 때 온몸에 암이 걸렸었다는 거. 근데 그 여자아이를 그 몸을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뭐 축복을 받은 자인지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축복하게 했을 때 그 온몸에 있었던 암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질병이 어디서 되어졌느냐 영적인 거냐 혼적인 거냐 아니면 육적인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혼적인 그 잘못된 부분에서 이 발생된 것이면 아무리 육을 치유하려고 해도 혼적인 부분을 치유받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육적으로 생긴 질병은 육적으로 그걸 조금만 이렇게 치유를 해도 치유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으로 문제의 요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를 치유해야 육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영혼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벌고 벗어야 돼요. 도대체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내가 뭔가 이런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별로 분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분을 내느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강해서 항상 움츠러들고 항상 좌절하고 자꾸 나를 하여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느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도대체 힘을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제가 거절감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완벽주의가 됐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절대 지지 않으려는 것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치유받고 나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주님은 나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그가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끄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냈다는 것은 심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음부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되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구원을 얻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는 결단권 내 안에서 티끌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늘이 찾아올 때 그분의 이름을 빨리 높이는 이유는 나를 이 그
그늘에서 이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건지셨음을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면 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누렸다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망에서 음부에서 자유했다면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자유해야 돼. 내 인식이 저 사람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공의를 갖는다면 화목하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죠. 저 사람이 아직 나를 대적을 해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거슬림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내 안에는 내 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의로 보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무하고도 척을 짓지 않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는 아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거슬리는 자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신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매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도 매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나한테 아직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어요?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절대 매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분이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어요. 그 피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더러움이 없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바뀌었어요. 그들의 직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거룩하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되어지고 우리 영원히 그분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25절에 하는 말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졌을 때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시는 중보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 영원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그분 앞에 감사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자유한 자가 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건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기도하고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힘을 입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힘을 입고 그 공의로 힘을 입고 그 생명으로 힘을 입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을 입은 자라면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시면 잠깐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십자가 흘리신 피는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혹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십자가 나가서 회개하시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아서 그 어두운 가운데 놓인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침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오게 하시고 새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주위의 여러 가지 민족들을 들어 전쟁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고 끊임없이 범죄하니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또 약속하셨어요. 그 고난을 순적하게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란은 잠시 잠깐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중요한 것이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찢기는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야 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차리를 치셔도 그 회차리는 사랑에 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 호세아 입을 통해서 한 말씀처럼 우리를 반드시 낫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싸매준 피인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까지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며 내가 근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에 내려갈 때에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으며 어떻게 주의 지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바랬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높여지고 산처럼 굳게 높아지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수월로 떨어진 자들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놓여있는 자가 진리를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진리를 선포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수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 생명에서 끊어진 자는 주를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형통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주께서 나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날에는 결단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놓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나와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를 찢으셨어도 나를 다시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었더니 11절로부터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구원을 지금 맛본 거예요. 이사야에서 61장 3절에도 하는 말씀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셨다는 것, 제 대신 기쁨을 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것, 제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시작과 결론. 시작은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느냐? 12절에 마지막에 그것은 확정을 치면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말하여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가 주를 높이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도 주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음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으므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고통 가운데서 배옷을 입고 죄 가운데 그 죄를 뿌리며 외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혼과 몸이 다 치유함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드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구원을 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잠시 잠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의 구원을 맛보고 이와 같이 찬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그 이름만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어두운 가운데 눌렀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 그분 앞에 영광,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좌절하고 눌리지 마시고 열심히 그분을 찬송하세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죄사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로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로 구원함을 얻고 산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지시옵소서. 죄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홍부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날마다 맛보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티끌도 매임이 없고 티끌도 위축됨이 없도록 완전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매임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 어느 것도 매임이 없이 완전한 자유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만을 높이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